자, 일단 우리 그 5번부터 보니까 Did you stay long after I left the library last night? Not blank much work left. I went home shortly after. 이렇게 나왔네요. 해석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이 깔끔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제 내가 도서관 끝난 다음에 너 끝까지 좀 늦게까지 있었어? 했더니 Not much work left.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일이 남아있지 않아서 나도 금방 집에 갔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얘는 콤마 있죠? 자, 콤마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부사구나 부사절이 들어가야겠죠? 자, 부사구나 부사절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자리는 뭐 여기 지금 보기를 보아하더라도 분사구문 아니면 이제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투가 들어가면은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90% 이상이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내요.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그러니까 많은 일이 남지 않은 거를 위하여 뭐이 해석이 되게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됐죠?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뭐 일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 원래는 이거 이제 굳이 챙기자면 as I had not much work left인데, as 빠지고, I 빠지고, 요거 나왔죠? 얘가 지금 뭐가 되면 돼요? 분사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having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뭐, 지금 동사에서 분사에 대하여 물어본 겁니다. 다시 정리. 콤마 하나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지금 ing인가 과거분사인가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거꾸로 들어가서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had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had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현재 분사인지 과거분사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그 뒤에 명사 형태가 존재하느냐, 명사 형태가 존재하지 않느냐로 이거를 구별해서 넣어도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답은 이제 A로 갈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 보셨고, 그 다음에, 아까 57, 7번이었죠? 자, 7번이 100%의 오답률을 자랑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웠을까? 아, 이거 7번은, 일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 많은 학생들 알고 있는 거는, 그 would rather, 동사 원형. 이거는 많이 알고 계세요. 일단은. 차라리 뭐 하리라. 막 이런 거. would rather 동사 원형. 그런데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챙기셔야 돼요. 어떻게? would rather 다음에 주어 동사도 올수 있어요. 네가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인데. would rather. 차라리 네가 해라. 요건데. 그래서, can I take a morning off tomorrow? 내일 오전에 좀, 오프니까. 이거 휴가를 해도 될까요? We have a meeting at 10 a.m. So blank to the office.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너는 오히려 오는 게 낫다. 요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뭐뭐하는 게 낫다. would rather 찾아보니까 B. 아니면 C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I would rather you come. I rather would you coming. 아 이거 아니고 I would rather you come. So you would rather coming. Would rather 주어 동사. 답은 B. 그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would rather 다음에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주어 동사 온다는 것까지 챙겨주셨어야 됐어요. 그럼 뭐 문제되는 거 없죠? 오케이. 좀 어려워 보이긴 했지만 그 would rather 주어 동사 이것만 치면 됐고. 주어가 네, 어떻게 해요? 주어를 I로 하면은 나는 뭐
너가 오는 게 더, 오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뭐뭐 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드레라, 주어 동사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 주어가 동사하는 게더 좋다. 나는 네가 오는 게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8번입니까? 8번 보시니까, 얘는 지금 뭘 얘기한 거냐? 자, where are you traveling this summer? Right now, Hawaii is blank. 아, 올여름에 어디로 여행 갈 거야? 아, 지금 당장은 어디? 하와이가 뭐뭐뭐다.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뭐 destination, 나의 뭐 선택의 목적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my 이거는 그냥 그 소위 이제 그 입으로 문법 고르는 방식으로 가져도 될것 같은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My choosing destination, choice of the destination. My destination of choice, the destination of choosing. 입에 딱 붙는 거 하나 있을 텐데. 입에 안 붙어요? 입에 붙는 거 하나 있지 않아요? 네. 없나? 없으면 안 되는데. 일단 하와이가 뭐, 내가 그 선택한 행선지야라고 가서 그 my destination of choice로 가주면은 되겠고 일단은 이런 거는 이제 설명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데 내가 선택한 목적지다. 요거는요? 근데, 그 나의 선택의 목적지. 문법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겠지만, 해석 이상하고. 그리고 하와이는 선택이다. 목적지의 선택이다. 이상하죠? 확실히. 그래서 D는, 하와이는 목적지다. 얘도 그러네. 선택의 목적지다. 다시 A. 하와이는 나의 선택의 목적지. 하와이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목적지. 내가 선택한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 곰곰해 보시고 특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어떤 그 읽거나 자주 접하는 어떤 영어 구문에 익숙해 있으면은 그냥 그쭉 읽어보고서 이거 C 같은데 뭐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그 경제적이에요. 근데 선생님 입에 딱 걸리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냥 버려야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설명하기도 되게 좀 애매합니다. 이런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choice랑 choosing이랑 무슨 느낌의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C랑 D랑 고민하다가 D를 골랐거든요. 일단은 명사와 동명사가 둘다 있다면 명사가 이겨요. 자, 품사적으로는 동명사도 명사죠. 그렇죠? 근데 원래 명사의 표현이 있다. 그러면 굳이 동명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 choosing이라는 동명사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얘는 그 명사는 주어를 받을 수 없지요. choosing은 주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명사 choice는 목적어를 가져올 수 없죠. choosing은 목적어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choosing 쓰는 거예요. 뭐더 필요할 때. 이렇게? 네. 이렇게 보셨고. 자, 다음에 이제 10번 가보죠. 자, 10번. 전형적으로 탭스가 좋아하는 그런 문제인데, 아쉽게도 난이도가 좀 있었다. 어떤 점에서? 이거는, 그, 9번이 헷갈리네. 아, 9번. 9번을 몇개 쳐놓으시고. 9번. 9번은 이제 많이 맞으셨죠? 이게 전형적인 텍스 문제 스타일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룰 거는 10번인데.
얘는요, 얘는 좀 이제 좀 특이한 좀 케이스였어요. 그냥 이거는 억구를 하나 그 알아야지만 답을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어가지고, 이거 단어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쪽 이분다. 이 표현을 암기해주세요. 이쪽 이분다. 자, 그거는 주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군요. 대디아가. 그래서 something. something은 뭐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that 이하에. 그 that 이하. that 이하는 확실하다. 이거예요. that 이하는 확실하다. 그래서 자, who's helping with the charity drive? 라고 돼 있어가지고 일단 이 charity drive. 이것도 단어 예쁘네요. charity 자선이고 drive. drive가 이쪽이 여기서 운동이 개념이거든요. 막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자선 모금 활동.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선 모금 활동. 그러니까 자선 모금 활동 누가 도와줘? Well, it's a given that 해놓고서 friend will volunteer. 그러니까 이제 friend이 그 자원할 거는 확실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t's a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약 문법적으로 풀려고 한다. 이 부정관사 어가 그 들어간다고 문법적으로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죠. 명사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어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쪽 기분대. 뭐뭐는 확실하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A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문법을 한번 해봐.